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통도사 화엄살림법회가 자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역하고 법회하고를 다 해야 되니까 너무 소중해요.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사중의 큰 스님들을 비롯해서 사원 대중의 공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불편하지만 계속 참여하시는 불자님들의 공덕으로 이렇게 봉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문해야 될 내용은요, 대방광불 화엄경 권수로는 제49권이고, 품의 차례로는 보현행원품 제36이고, 법회 차례로는 제7회 설법인데요. 이 보현행원품이 일품 일경, 품도 한 품이고, 권수도 딱한 권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중에 일품 일경으로 구분이 돼서, 이 품을 깊이 공부를 한다면 굉장히 아주 편리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보현행품이 어떤 의미가 있나 잠시 말씀을 드리면, 보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의 교화로 태어났을 때 보현이에요. 종법화생 명의 보현이라. 법화로부터 태어난 건다 보현이에요. 그래서 신심불자도 보현이고 사면불자도 보현이고 십지불자도 보현이고 등각불자까지 전부 다 보현이에요. 그런데 그 보현을 말을 할때 삼매로 보현을 말하면 보현 삼매가 되고, 행원으로 보현을 말하면 보현 행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보현 삼매품도 있고 보현 행원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현 행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현 행상, 행아행자, 형상상자, 보현행상, 보현행의 내용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걸 말할 때 보현행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49권에 있는 보현행품의 경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현행품의 첫 번째 나오는 법문은 보살의 진심장애, 진심 화내는 거죠. 화내는 장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한번 진심을 내면 전체 보살행에 한량없는 장애를 준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왜 이러냐?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 일체 만상이 전부 마음 현상이에요. 천지 만법이
유심소현이라. 이걸 믿는 게 신심이에요. 그런데 짜증을 내는 것은 일체 만법이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미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심은 미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심을 내면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체 만법이 마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미혹하게 돼서 그걸로부터 계속 장애가 일어나니까 진심 장애가 신심 보현행도 장애를 주고 사면 보현행도 장애를 주고 십지 보현행도 장애를 주고 등각 보현행까지 장애를 준다. 그래서 이 진심 장애가 이렇게 무겁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보현 행상을 말을 하는데요. 그 보현 행상이 어떻게 되느냐. 불자야, 아 불견유일법이 우이 대과오가 내가 한 법이 크게 과오가 되는 것이 여제보살이 모든 보살이 오 여보살의 다른 보살의 기진심자니라 진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 이 유심소현을 미혹하고 광대원력을 미혹한 데서 일어나는 장애가 진심이기 때문에 다른 보현행도 다 장애를 줘서 그러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진심을 내지 않고 보현행을 닦아가는 행상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제보살 마살이 욕질 만족 제보살행 하면 모든 보살행을 빠르게 만족하고자 하면 응근수 십종법이니 응당이 부지런히 십종법을 닦아야 하나니 하등이 의식고 어떤 것이 열이냐 소위 이른바 심불기사 일체중생하며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며 중생이라는 게 뭐냐? 미혹인데 뭐를 미혹하냐? 능엄경에서 미혹을 설명할 때 첫째는 신상 미혹, 이 몸에 대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아난존자를 통해서 신상 미혹을 설명하는데.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모습을 볼때30 이상 80종 원만 부족상에 그냥 환심을 일으켜서 출가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마등가 여인신상을 보고 또 미혹해서 마등가 여인신상을 또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게 신상미혹이에요. 이 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무상하고 허망해서 아지랑이와 같은 건데 이걸 그냥 좋게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미혹은 경계 미혹인데 경계는 이제 불운하 존자를 통해서 설법을 해요. 능엄경 2권 3권에서 제법소생이 유심소현이라 모든 만법이 나타나는 것은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자세히 했는데, 사권에 가서 불운하가 그 일체법이 평등하고 진실한데,
산화대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서 나왔습니까? 이게 경계 미혹이에요. 앞에 유심소연이라고 했는데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저 물건이 무슨 물건인가 미혹을 해서 그 경계에 쫓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가 내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를 종범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취인이 대경하면, 취한 사람이 거울을 보면, 불식 자면이라 자기 얼굴을 알지 못한다. 술 취한 사람이 거울을 볼 때, 거울 안에 나타난 것이 자기 얼굴인 걸 몰라요. 하도 취해가지고. 이게 다 자기 마음인데, 이 일체 만법이 자기 마음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경계 미혹이에요. 그 다음에 능엄경의 변맛장에 가면 수상행식, 이 의식을 또 미혹해요. 자기 생각에 미혹해요. 자기 생각이 진실한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생사에 또 윤회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생사에 윤회하고, 그게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혹한데, 그런 미혹이 본체가 있냐? 없어요. 그냥 허망하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본래는 본체가 없다. 그래서 청정 본연한데, 미혹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게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을 절대 버리질 않아요. 중생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현행 중에 첫 번째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 다음이 일체 보살에게 열애상을 내며, 그 다음이 영불비방 일체 불법하며 일체 불법을 영원히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이 지 제국토가 무유궁진하며, 모든 국토가 궁진, 다함이 없는 것을 알며. 이 세계는 인연으로 나왔다가 인연으로 사라지니까 다함이 없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이에요. 또 처음도 없어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이 처음이냐? 아니에요. 내가 죽는 날이 마지막이냐? 아니에요. 어떤 스님은 책을 쓰기를 처음은 처음이 아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말이다. 이런 걸 썼어요. 재밌어요. 첫사랑이 없죠. 늘 전생에서부터 해오던 건데 처음이 어디 있어요? 종말도 없죠. 인연으로 생겼으니까 인연으로 또 사라지고 또 생기고. 그런 거를 잘 살피는 게 보현행이에요. 그 다음에는 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보살에게 심생신락하며 깊게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영불평등 허공법계 보리지심하며, 이 깨달은 마음이 허공법계와 같다. 그래서 허공법계와 같은 보리의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며, 관찰 보리하여 그 깨달음을 관찰해서 열애역에 들어가고, 정근 수습 무에 변제하며, 무에 변제라는 것은 이 인연법 보리법을 장애 없이
말할 수 있는 힘, 그거를 학습을 하고 교화 중생하되 무유 피험하며 중생을 교화하되 피곤하고 실증내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주 일체 세계 하되 일체 세계에 머물되 심무소착하나니라.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나니라. 왜 그러냐? 이 몸도 세계도 생각도 오래가는 게 하나 없어요. 무상을 항상 관찰하고 그 다음에 법계의 실상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광명을 관찰하고 무상과 실상과 광명을 딱 보는 게 그게 보현행이에요. 이 몸은 무상해요. 이 몸에다가 그냥 희망을 걸고 욕심을 내는 것은 그건 신상미혹이에요. 신상미혹. 그러면 무상하고 허망한 것뿐이냐? 아,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을 관찰을 해야 돼. 그러면 무상한 것도 관찰하고 허망한 것도 관찰하는 거기 지광명, 지혜광명이 있어요. 그 지광명에 또 들어가는 거,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현행 중에 10종 보의 보현행이 있어요. 10가지 종류, 넓을 보자, 들어갈 입자, 넓은 세계에 들어가는 보현행이 있어요. 이걸 10종 보입이라고 하는데, 10종 보입 보현행이 있으니, 그 어떤 것이냐, 이른바 일체 세계가 입 일모도하며 모든 세계가 모도라는 거는 털못자 길도자인데 길도자는 어조사고 한 털끝에 다 들어가요. 일체 세계가. 그럼 왜 그러냐? 일체 세계에도 일체 세계라고 하는 자체성이 없고, 한 털에도 털이라고 하는 자체성이 없어서, 세계가 털끝에 들어가는데도 장애가 없고, 털끝이 세계에 들어가는데도 장애가 없어. 이게 화엄경이에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일모도가 일체 세계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신이 입일신하며 한 몸에 들어가며 일신이 입일체 중생신하며 일체 중생신이 한 몸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하면 우리 몸에 일체 중생의 몸이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내 몸에 내 몸의 자체상이 없어요. 중생 몸에 중생의 자체상이 없어요. 그래서 허공과 허공이 만날 때 좁은 공간의 허공과 넓은 공간의 허공이 전혀 장애가 없듯이 내 몸에 일체 중생이 다 들어오고 내가 일체 중생 몸에 다 들어간다. 이게 보현행이에요. 그 다음에 불가설겁이 입 일념하며 일념이 입 불가설겁하며 말할 수 없는 세월이 일찰나에 들어간다. 일념 일찰나 또 일찰나가 말할 수 없는 세월에 들어간다 이거죠. 왜 그러냐? 세월에도 말할 수 없는 겁의 세월과 일찰나의 세월에 자상이 없어요. 자체상이 없어요. 그래서 허공이 허공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없듯이
무량겁이 일찰나에 들어가는데 전혀 장애가 없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게 보현행이다 이 말이죠. 또 일체법이 일법에 들어가고 일법이 일체불법에 들어가고 불가설처가 말할 수 없이 많은 처소가 일처에 들어가고 일처가 불가설처에 들어가며 불가설에 중생의 그 감각근 안근, 이근 하는 근이 일근에 들어가고, 일근이 불가설근에 들어가면, 일근이, 일체근이 비근, 근 아닌데 들어가고, 비근이 일체근에 들어가며, 일체상이 생각, 일체생각이 한상, 한 생각에 들어가고, 한 생각이 일체상에 들어간다. 또 일체, 말과 음성이 한 말과 음성에 들어가고 한 말과 음성이 일체 말과 음성에 들어가며 일체 삼세가 한 일세에 들어가고 일세가 일체 삼세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십종 보입이다. 그러니까 이 보현 십종 보입 삼매에 딱 들면 이 장애가 하나도 없어서 무궁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현행이에요. 그러니까 보현행 삼매에 딱 들면 못 들어가는 데가 하나도 없고 도달하지 못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한 행동을 이렇게 하는데 손 한번 이렇게 올리는 순간에 여기에 무궁무진한 일체 세계가 다 포함이 되고요. 이것이 사법계와 이법계가 원육무회하고 상즉상입이라고 그러는데 원육무회 상즉상입 원육이라는 것은 두루시 함께 녹아서 서로 들어가고 상입 서로 하나가 된다. 그게 보현행이 뭐냐 잘 보세요. 손 한번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일체법에 다 들어가서 원육무야하고 상즉상입하는 거예요. 이게 십종 보입이에요. 아 참, 이렇게 오묘하네 진짜. 봐요, 손 한번 이렇게 올려. 이게 원육무야하고 상즉상입해서. 모든 것이 이 속에 있고 이것이 모든 것 속에 있어요. 이게 보현삼매예요. 이게 보현행상이에요. 여기서 이런 거를 믿으면 한량없는 이익인데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려 믿고 말라 말고 하는데 네. 그 믿는 결과 안 믿는 손해는 다 본인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곳으로 헤맬 게 아니라 손 한번 이렇게 더 올리는데 이게 원육무에 상즉상입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고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없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 보현행품은 개성이 또 굉장히 좋아요. 80화음은 보통 7원 개성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5원 개성인데요. 개성은 앞에 경문과 다르게 진심에 대한 개성은 없고 이제 다른 보현행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개성 몇 가지 보고
내려가야죠. 머리가 이게 서늘한 게 작년까지만 해도 머리가 괜찮은데 올해 서늘하고 이런 게 개송 중에 그런 개송이 있어요. 미묘광대지로 지혜가 있는데 생각은 허망한데 지혜는 상주실상이라. 지혜는 항상 머무르는 실상이다. 왜 그러냐? 지혜는 무생법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생법, 생멸 없는 지혜라.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자는 지혜라는 말인데요. 참을 인자가 지혜라는 뜻이다. 근데 그 지혜가 무생법 지혜예요. 생멸이 없는 지혜다 이 말이요. 생멸 없는 지혜, 무생법 지혜. 그런데 그 지혜가 미묘하다. 미묘하다라는 것은 생각으로 보면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지혜가 어디 있나? 삼매에 들어가야 만나지. 생각으로 보면 안 보여. 그래서 미묘하다고 하거든요. 광대해요. 넓고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묘 광대지로 심입 열애경하야. 열애경은 법계경, 진여경, 실상경, 법계경계, 불생불멸 진여경계, 진실상 실상경계, 이게 열애경인데 미묘한 광대지로 열애경계에 깊이 들어가서 이비에 들어간 다음에 불태전하나니 물러감이 없어요. 지혜경계에는 한 번 들어가면 물러감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보현해라. 그것을 이름하여 보현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무상을 알고 항상함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혜를 증득하고 이것이 이제 불자가 가는 길이에요. 몸도 무상하고 세계도 무상하고 모든 사물도 무상한데 그 무상함을 아는 지혜가 있다. 그게 불자가 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보현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게 이러한 보현행의 온갖 방편으로 수제 최승행하여 가장 훌륭한 행을 닦아서 종불법화 생하나니 부처님의 법의 교화로부터 생겼으니 등명위 보현이라. 그 법의 교화로부터 태어난 것을 보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 듣고 신심을 내면 전부 보현이에요. 전부가 다 보현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에 엄청난 말씀을 하는데 보현행을 닦는 보현보살은 과거 중에 미래며 지나간 과거 속에 미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뭘 알라고 그러는데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미리 안다는 거는 미리 정해졌어야 미리 알수 있거든요. 이걸 예정 예지설이라고 하거든요. 정해지지 않은 건 미리 알 수가 없다. 아니, 미래에 정해지지도 않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예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냐? 미래를 알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아요. 그 미래가 과거예요. 이게 보현보살지예요. 과거를 또 돌아보면 과거가 그게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과거 가운데의 미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는 과거 가운데의 미래다. 과거 중에 있는 미래다. 그러니까 과거 알면 과거가 그게 미래다. 이거죠. 아, 이게 기가 막힌 소리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정해지지도 않는 미래를 알라고. 그거 소용없어요. 미래가 무엇인고, 지나간 일을 더 돌아보면, 그게 앞으로 돌아올 일이에요. 또 현재는 뭐냐? 미래 중에 현재다. 현재가 바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 가운데 현재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과거의 분들 가만히 보면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더라. 그 과거 노인의 미래가 나의 미래예요. 내가 늙어서 어찌 됐고, 그거 참 옛날 노인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더 잘난 것 없고요. 더잘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는데, 말짱 헛된 소리요, 그게. 늙으면 어찌 되냐? 눈 뜨는 것도 힘드는데, 어디다 행복을 느껴? 나 참네, 기가 막혀. 늙으면요, 노쇠해가지고 눈 뜨기도 힘들어요. 옛날에 쌩쌩하던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영 힘들더라고. 그리고 이 법상에 앉는 것도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뭐 마이크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어서 이거 걸려서 잘 앉지도 못하고 그래. 이걸 확 치우고 딱 앉고 이걸 당기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헤매서 여기 쏙 와서 이렇게 앉으려면 다리가 아주 힘이 있고 유연해야 되지. 아, 내가 이런 참. 그러니까 이게 아. 그냥 안 늙어봤으니 알 수가 있나, 모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방석도 이래 보면, 이게 앞에하고 딱 맞아야 되는 저 뒤로가 있으면 이게 그냥 중간에 허당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그러는데, 이거 모른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행복해진다는 생각 아예 말아야 되고요. 옛날 어른들이 다 늙으면 힘들었듯이, 나의 늙음도 힘드는 거다. 과거를 알면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다 아는 거. 이게 보현행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삼세를 호상견하여 삼세를 서로서로 보아서 일일 계명류로다 하나하나를 다 분명하게 알도다. 하나 보면 전체를 다 안다 이 말이죠. 여시 무량종으로 이와 같이 한량없는 종류로 개호 제세간하니 모든 세간을 열어서 깨우치나니 일체지의 방편이 변제를 불가득이라.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보현행품이 끝나는데요.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모든 경전 중에는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걸 삼승법이라고 그러는데 성문승, 또 연각승, 보살승 이건 전부 깨달음으로 가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일승이라고 있는데 한유자, 수레승자. 그 일승은 불승이라고 그래서 깨달은 내용을 말씀하는 게 일승이에요.
깨닫는 길을 말씀하는 건 삼성이고, 깨달은 내용을 말씀하는 건 불성이란 말이죠. 그 불성을 일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일불성이라거든요. 그럼 화엄경은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보살성이나 성문성이나 연각성 법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깨닫고 나면은 유체 중생도 깨달음 현상이고 산화대지도 깨달음 현상이고 우주 만법이 전부 각지광명이다. 깨달은 지혜광명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깨닫기 전에는 이게 그릇인데 깨달은 지혜로는 이게 지혜광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리도량 금강장에서 금강도량에서 시성정각하니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니 굴의 불신이 옛부터 내려오는 부처님 몸이 충만 법계라. 법계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모든 게 불신님 몸이에요, 이게요. 그게 진여의 몸이고 광명의 몸이고 이게 전부 진실상의 몸이고 그래서 불신이 충만한 법계라는 게 그게 깨닫고 난 뒤에 나타나는 광명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시작도 지혜 광명이고 마지막도 지혜 광명이고 일찰나도 지혜 광명이고 무량겁도 지혜 광명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도 열의 출현이고 열의 출현이 보현보살이고 일체 중생이 전부 지혜 광명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러냐? 깨달았을 때 그게 보여요. 깨닫기 전에는 안 보여요. 그건 뭐가 같으냐면, 꿈을 깨야만이 꿈이 없다는 걸 알아요. 꿈꾸는 도중에는 꿈이 없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다. 이건 틀림없는데, 그걸 언제 아냐? 깨달았을 때 알지. 깨닫기 전에는 모른다 이거죠. 그건 뭐와 같으냐? 꿈을 깼을 때 꿈인 걸 알지. 꿈을 깨기 전에는 꿈인 걸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배우고 익히는 게 이게 화엄살림이고, 화엄경 공부인데 화엄 법문을 이제 통해서 인연을 맺어 가지고 경전을 첫 번째는 읽는다. 읽어. 그다음에는 자꾸 애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경이 내 몸에 들어와서 여몸 전체가 경이 돼요. 읽고 애우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그 자꾸 보고 읽고 하면 몸 전체가 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서 불이 번쩍 나서 이 화엄경을 안경으로 해서 우주법계의 진실상을 다 보게 돼요. 이것을 경안을 얻는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